지속적으로 감소하던 헌혈 수급 상황이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떨어졌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텐데요. 강원도에서는 헌혈기관이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전우주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가 엔데믹을 향해 가고 이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지만 낮아진 강원도 내 혈액 수급량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지난 5년간 강원도 헌혈 실적은 지속해서 감소했고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부터 급격히 떨어져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헌혈하러 오는 사람들이 줄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군부대가 많은 강원 지역의 특성상 군인들의 단체 헌혈이 강원도 내에서 많은 헌혈량을 담당해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단체 행동이 제한되면서 2018년 대비 2021년에는 15% 가까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강원혈액원에서는 가족과 고등학생 대상으로 단체 헌혈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헌혈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학교, 그다음에 군부대 헌혈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에서는 군부대의 헌혈 참여가 높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참여가 아직까지는 미흡하고요. 보통 2019년도 예를 들면 전체 목표량 대비 저희가 16만을 갖고 갔었는데 지금 대비하면 13만 정도로 한 2만 건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강원혈액원 직원들이 헌혈 실적을 조금 끌어올리고자 일반적으로 캠페인을 좀 했습니다. 이런 강원혈액원의 노력에 도내 혈액수급량은 안정화되었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줄어들던 혈액수급량을 늘리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